이 남자의 이름은 안드레아스 크리거입니다. 전직 투판 선수이자 미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그에게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사실 하이디 크리거라는 이름의 여성 선수였는데요. 금메달을 딴 후 돌연 은퇴를 선언하고 성전환 수술 후 현재 남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이디 크리거는 선수 시절 동독 정부에 의해 투여된 이 약물 때문에 굵은 목소리나 치모 등 남성의 신체적 특징이 발현되는 부작용을 얻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약물일까요? 한 여성 선수를 남성으로 바꾼 이 약물, 오늘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키는 약물로 신체 근육의 성장을 크게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간경화, 심장 비대 및 성기능 장애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세계 도핑 방지 기구는 이를 금지 약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지 약물 사용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로이더, 근성장을 위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요. 2019년 그들의 약물 사용 실태를 폭로하는 이른바 약투 운동을 통해 대중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알려져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8년부터 3년간 온라인에서 스테로이드를 불법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는 6,581건. 이는 3년간의 의약품 온라인 판매 적발 전체 건수 중 39.2%로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2019년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여전히 스테로이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물로 만든 몸과 기록은 결코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선수 본인의 건강과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위해 금지 약물 사용을 근절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도핑 이야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였습니다.